석 달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백인찬 감독. 24시간 요양보호사의 케어가 필요한 상태랍니다. 할아버지 식사를 하시죠. 아이고. 네. 혼자서 해보시라. 그래서 오른 왼손도 쓰시고. 글쎄. 뇌졸중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굳어 혼자서는 휠체어를 끄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 아이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재활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다는 식단. 육식 위주의 입맛을 버리고 하루 두 끼 요양보호사가 차려진 저염식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챙겨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81.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조금 쉬우셔. 젓가락질은 엄두도 못 내고 엉거주춤하게 잡은 숟가락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 운동 시절 때 급하게 팔리듯이 그 습관이 심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게 불고기 이렇게 구웠잖아요. 막 놓고 그럼 이 선배들은 익기 전에 다 먹는 거야. 무에 얹어놓으면 부부 이렇게 젓갈로 지으면 다 이렇게 먹잖아. 그럼 뭐 하여튼 많이 먹어서. 젊은 시절 몸에 배인 오랜 습관들.